유성이 복화 2회사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난 이걸 할수 있다 맞은데. 난뭐할수 있다. 그럼 넌뭐할수 있니? 라고 물었더니, 너뭐할수 있어? 난 점프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오케이. 왜난 점프할 수 있다? I can jump. I can jump. 점프 한번 써볼까요? JUIP. JUIP? MQ. 오케이, 난 점프할 수 있다. I can jump. 자, I can jump. 누가? 내가 다. 진짜 그렇죠. 아닌가요? 아니면 그럼 그대로 누가 다를 그리면, 누가? I. 다 can jump.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두 아니, 가지. 세 가지. 뭐뭐뭔데? 아니, 일단 하나씩. 순서대로 하면 좋겠는데? 알았어, 그래. 뭐라고? 하다시 표현이라서 두가 숨어 있거나 더즈가 숨어 있어서 하다시 끝에 S가 붙거나 모습이 바뀌지 않는 형태가 있었고 또 양념씨 양념의 종류 능력의 양념 능력의 양념 뭐뭐 할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 표현이 가능하니까 can 미래의 양념 will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미래 will 그 다음 당연히 해야 할일 당연히 해야 할 일은 그렇죠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니까 should 말고도 뭐 추측 뭐뭐일지도 모른다 may 뭐뭐 해도 된다 허락 may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빠져있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양념씨 뭐 나는 행복하다 아, 비동사. 너는 행복하니? 너는 행복하니? You are happy? Are you happy? 왜서 뭐? 오케이 선생님 이렇게 힌트를 줘야 되나요? 힌트 안줄 때도 된것 같아요 한참 전에 그래서 I can jump 누가 I가 다 can jump 누가 다 문장이니까 항상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안에 속해 있을 거고 지금은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뭐를 사용했다? 양념치죠 자 선생님이 양념치 쓸때 주의사항 양념 칠때 양념씨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중에서 민성이가 꼭 알고 있어야 될건 뭔가요? 뭐라고요? 그렇죠. 양념씨 뒤에는 반드시 뭐뭐 하다. 그렇다면 점프가 하다시겠네요. 점프의 뜻이 뭐길래 하다신 거죠? 점프의 뜻이 뭐예요? 깡총깡총. 뛰다. 뛰어오르다. 점프하다란 뜻을 갖고 있죠. 점프의 뜻이 뛰어오르다. 점프하다면 무슨 시예요? 그래서 양념시 캔 뒤에 올 자격이 있죠. 좋습니까? 자, 그래서 난 점프할 수 있다. I can jump. 자, 그럼 이제 늘 선생님은 묻는 말도 같이 수업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랬는데
여기를 다 지우고요.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얘로 바뀔 거고요. 자, 너는 이?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can jump.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을까? You can jump? 우리말로 하세요. 넌 점프할 수 있니? 넌 점프할 수 있니? 응. 그러면 너는 점프할 수 있니? 이 표현 영어로는 어떻게 하겠다? Can you jump? 그렇죠. 아까 이상하게 하더니 고쳤네요. 넌 점프할 수 있니? Can you jump? Can you jump? 했더니 Yes, I can jump. 됐습니까? 자, 근데 그렇게 이렇게 너는 점프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너 뭐 할 수 있어? 어, 난 점프할 수 있어. 자, 이 표현.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 이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What? 두의 뜻이 뭐예요? 두의 뜻이 뭐예요? 선생님이 두의 뜻을 한두 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무슨 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는 뭐가 숨어 있다 이런 얘기 한 적 없나요? 무슨 뜻을 가진? 무엇을 하다라는 뜻을 가진 중간 좋은 것을. 그래서 다시 좀 그럼 두의 뜻이 뭐예요? 무엇을 하다. 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하다를 묻는 양념 좀 뿌려서 너는 무엇을 하다 무엇을 하니라고 묻는 게 아니고요. 여기 양념을 뿌리니까 능력의 양념을 뿌리니까. 넌 뭐 하니가 아니고 단순한 너는 뭐 하니가 아니고 넌 무엇을 할 수 있니?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했더니 나는 점프할 수 있다? I can jump.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do? 했더니 I can jump. I can jump. I can jump.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점프를 할 수 있다? You can jump. You can jump. 오케이. 그러면 jump, 점프하다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점프한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오케이. 점프하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고쳐주면 될까요? 나는 점프할 수 있니? 그러면 나는 점프할 수 있니? 라는 표현은? 그렇지. 아, 선생님 눈치 안 보니까 잘 하잖아. 내가 점프할 수 있니? Can I jump? Can I jump? Yes, you can jump. 뭐라고 물어봤더니? Can I jump? 대답이? You can jump. 묻고 답하기? Can I jump? You can jump. Can I jump? Yes, you can jump. 자, 근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다면 What I can
끝? 응. 묻는 느낌이 안 드는데요? I can do. 나 할 수 있다. 이거 어디 묻는 느낌 듭니까? Can I do? 그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Can I do? 예? 네? 아.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무엇? What can I do?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I do? 했더니? You can jump. You can jump. 오케이, 묻고 답하기.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do? 응? What I can do? You can jump. 오케이, 묻는 말 좀 틀렸는데요? What can I do? What can I do? What can I do? You can jump. You can jump. 지난 시간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오케이, 계속해서 우린 점프할 수 있어. You can jump. 오케이, 그러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너희는 이? 어, 우린 점프할 수 있어. Can we jump? 우리 말로 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할 수 있니? 그렇지. 너희들이 뭐 할 수 있어? 우린 점프할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니? What can we jump? 아이고. 뭐라고요? What can you jump? 점프의 뜻은? 오, 점프하다. Okay. You can jump의 뜻은? You can jump는 뭘 점프할 수 있다. 그러면 can you jump는? 오케이, 너는 점프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라 했습니까? 이렇게 바뀌네요. What can you jump의 뜻은 넌 무엇을 할 수 있니가 아니고 넌 무엇을 점프할 수 있는데 넌 무엇을 점프할 수 있니? 이렇게 묻는 건가요? 넌 무엇을 할 수 있니? 아닙니까? What?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뭐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You can jump. You can jump. 너희들 뭐 할 수 있어? 안녕히 계세요. 너희들 뭐 할 수 있니? 너희들 뭐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Okay, 너희들 뭐 할 수 있니? 우린 점프할 수 있어요. Okay, 묻고 답하기. What can you do? You can jump. What can you do? You can jump. Okay. We can jump. 계속해서 나는 수영할 수 있어. Swim 한번 써볼까요? 스윙의 뜻은? 그렇지.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고? 양념시고. 양념시니까 누구 뒤에 올 자격이 있다? 양념시니까 양념시 뒤에 올 자격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 그렇지. 오, 너 뭐 할 수 있어? What can you
했더니 난 수영할 수 있다. 오케이.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넌 무엇을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했더니 답이 I can swim. 오케이.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 말고 이거는 그냥 소리 내서 읽을 때 묻는 느낌이 나게 읽는다고 묻는 말이 되나요? 나는 여기다가는 무릎을 못 붙이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넌 수영할 수 있니?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Yes, I can swim. Yes, I can. 만약에 못하면 못하면 Can you swim? No. No, I can't swim. 그렇지. I can't swim. Can't는 뭐 해드린 말? Cannot. 그렇지. I can swim. I can swim. 오케이. 넌 수영할 수 있더라. You can swim. You can swim. You can swim. 우리는 수영할 수 있어. We can swim. We can swim. We can swim. 너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난 춤출 수 있다. I can dance. 넌 춤출 수 있다. You can dance. You can dance. You can dance. 우리는 춤출 수 있다. We can dance. We can dance. Okay. 엄지척. 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